만물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제 예레미야 7장에 들어왔는데요. 예레미야 6장 30절이 어떤 말씀, 6장 30절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을 버리셨다면 아마도 그 은은 아무리 재련을 해도 불순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가 아주 매우 매우 심각했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수준이 이제 도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선언하면서 6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총 5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서론에 해당되고요. 7장부터 15장까지를 신학자들은 예레미야서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은 별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별명인데요. 성전설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들어본 내용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성전설교래라고 알고 계시면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성전설교라고 했죠. 설교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설교의 근원은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역시 그 출발지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시작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전할 때마다 저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전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전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제 입술로 선포되는 것이지 설교자의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성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땅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읽고 묵상하는 본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우리가 육하원칙 있죠. 누가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죠. 언제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갈 때입니다. 이때 어쩌면 이때는 이스라엘 군중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3대 절기일 때일 수 있어요. 많은 아주 수백만 명의 예레미야 사람들이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이 3대 절기는 적어도 세계 중에 한 개는 지키는 절기이죠. 얼마나 많은 이 무리들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지금 설교를 전한다 합니까? 여호와의 집 문 앞에서 전한대요. 문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두 가지 내용이 3절, 4절에 있는데요. 선포하는 두 가지 내용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첫 번째 해야 할 일,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은요.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너희가 생활과 행실을 고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는 여기서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생활과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때 예레미야 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누구나 아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구나 아는 아주 큰 교회 앞에 어떤 한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예. 더구나 예레미야의 출신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 몰락한 제사장 가문 집 아들 아니야. 지금 뭐라고 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고? 예,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과 조롱을 하였겠습니까? 아마 피식피식 웃으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5절에서 7절에 7절을 통해서 너희가 바른 행실 그리고 바른 행동으로 사는 게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것이 행위를 바르게 하고 사는 삶이래요.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있는 나그네, 또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억울한 피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흐르지 않고 살아라. 결국 이러한 삶들은 헛된 신들을 쫓지 않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 제일 끝에 보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참 신기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삶이래요. 곧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곧 우상 숭배는 뭐냐면 나만 생각하고 나의 탐심을 채우고 사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내 주위의 이웃의 삶에 전혀 관심 없는 삶이 바로 다른 신을 쫓는 삶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그러니 성전 밖에서의 올바른 행위가 성전 안에서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정리해 보았어요. 어떤 삶이 더 중요합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 의식에 갇혀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자기 만족, 자기 착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너희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유대 백성들아 그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다.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라. 모든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어떻게 고치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지 마라. 내가 허락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피를 흘려 너희의 탐심을 채우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는 거, 우상 숭배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뭘 하나 엎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엎이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으니 저주받을까 봐 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올바른 행위와 결부되지 못한다면 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며 그리고 너희는 내가 허락한 이 땅에서 내 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아, 저 사람은 신실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구나를 다른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서 그 무게도 무거워요. 나의 문제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내가 이웃에게 어떠한 배려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우리 가운데 참 힘들어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미소를 한번 지어도 되고요.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상황에서 내가 화를 한번 안 내는 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뭡니까? 근심으로부터 내 생각을 떠나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고치는 삶인 것이지요. 작은 일부터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의 행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훔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안에는요 이미 그들 가운데 구축된 삶의 방식을 고칠 뭡니까? 마음의 동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칠 마음의 생각도 없고 뭡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에요. 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도둑의 소굴이라고요. 11절, 내 이름을 일컬음으로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뭡니까? 도둑의 소굴이에요. 왜?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예식들이 성전 밖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정의와 공의, 이웃과의 관계, 긍휼, 이런 것들을 대체하게 될 때, 성전 안의 형식적인 제사가 내가 성전 바깥에서 행해야 되는 모든 삶을 대체하게 될 때, 너희는 내가 실로에서 한 것처럼 저주받아서 무너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량이라는 영화에 좀 오래됐지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신 분이 계시면 왜 미량의 장면 중에 예, 존도연 씨가 자기 딸을 유기해서 죽인 그 살인자를 정말 믿음으로 잘 이제 훈련받고 은혜를 받아서 용서해주러 갔더니만 오히려 살인자가 존도연 보고 하나님은 저와 당신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 딸을 죽인 자가. 그래서 이제 전도연 안에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분노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공터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막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BGM 찬송가 같은 걸 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전도연 씨가 이렇게 살금살금 가서 찬송가를 뭐로 바꿔놓냐면 어떤 노래로 바꿔놓느냐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는 모 가수의 노래로 바꿔놓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소서 그러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의식, 이 의식에 집중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 길을 그리고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성전 바깥에서의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 그러면 교회에 열심히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것으로 받아 이것만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교회 앞으로 보냈잖아요. 다른 데 보낸 것도 아니고 교회 앞으로 보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성전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성읍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도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파멸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왜?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의식 자체에 만족하여서 이 성전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에는 뭐예요? 자신만을 위한 삶,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피를 하나님의 땅에 흘려가면서까지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어 라고 성전에서 스스로 외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은 엉망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실로의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파멸시키겠다. 실로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실로가 왜 폐허가 되어버렸죠? 실로에는 실로의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사사시대 때예요.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굉장히 큰 군대였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적은 군대였어요. 이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빨리 언약궤를 가져와 그랬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궤를 메고 있으면 요단강도 갈려졌고 언약궤를 메고 있으면 여리고성도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려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했어요. 언약궤만 가져가면 적을 이기리라. 마치 성전을 거짓말로 만든 것처럼 성전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가 초토화되죠. 지금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곧 실로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게 12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허락한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내가 너희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해서 내가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길과 바른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뭡니까? 쫓아내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이 성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성전이에요. 이 시대의 건물 성전은 없는 거죠. 이 시대의 건물을 보고 누가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하도록 이웃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며 힘없는 자를 압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몸된 성전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길이라고 지금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지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삶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성전 밖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성전 안에서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전 밖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성전의 존재를 성전답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행여나 우리 안에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것만으로도 성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당연히 보호될 것이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삶, 하나님 다른 신을 쫓지 않는 삶,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자, 이방인 나그네 고아 가부들을 압제하지 말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이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께서 흠량하게 기쁘게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실 를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의 삶으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하여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아멘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고쳐 살아감으로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고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질병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회복시켜주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내 자신의 피와 땀을 예수님의 피와 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상황과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결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니 하나님 거룩함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몸된 성전이 걸어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무리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울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빛의 자녀들이 무고한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성전임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전하기를 결단하며 성전 바깥에서 드려져야 되는 긍휼과 연민과 그 사랑의 행위를 이제부터 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